지금 종목들이 지금 잘 보시면은 다 0 차이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여러분들 종목 잡아라고 지랄 연병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0 차만 알았어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9만원에 살 일은 없다는 거지. 안 그래? 우량주들 즉 고점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0 차만 알았어도. 0 할 때 힘 더 좋아하고 들어간 거예요. 0 차, 0 차, 0 차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0이 많고 차가 작고 0이 많고 차가 작으면 우상향이 센 거고 0 차가 옆으로 가면 개 센 거고 이런 거지. 0차는요 기본 파동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본인이 만약에 뭐 5분봉 단타를 할 거면 5분봉 단타만 신경 쓰면 돼요. 이거 큰 거 신경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5분봉 단타가 아니라 가치주로 들어가고 예 그냥 모아가고 그런 자리였잖아요. 0 하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 1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맨 처음에 가르치는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매매 포지션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매매 포지션이 본인이 단타인지 스윙인지 중장기인지 뭐 스캘핑인지 따라가지고 그에 맞는 파동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내가 단타 칠 거면은 안 그래요? 5분봉 보면 되잖아. 3분봉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지? 월봉봉이나 주봉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단타 치는 내가 3% 먹고 나올 건데. 근데 내가 30% 먹는 스윙 중장기다 그러면 그에 맞는 파동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자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매매 환경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파동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봐봐. 이 엘리어트 기본 파동이 쉽게 설명하면은 상승 파동 3개 둘, 셋 이게 하나의 파동이에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파동 하나 그다음 요게 파동 하나 그다음 요게 파동 하나 그란 말이죠. A파의 저점을 C파가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네, 이탈이 되는 거예요. 이탈. 그러니까 추세 이탈.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 하나가 상승 파동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봐봐요. 중요한 게 이게 얼만큼 확장이 되냐면은 이게 엘리어트 파동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파동 안에 또 이게 나와요. 봐봐. 1파, 2파, 3파, A파, B파, C파 이런 게 또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또 1파, 2파, 3파, A파, B파, C파 이게 또 나오고. 그러면 이 하나의 파동이 어떻게 돼요? 작은 그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파동이 그냥 엘리어트 3파 끝난 거예요. 큰 그림에서 엘리어트 1파였는데 이건 3파 끝난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또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이 쪼개면 또 있어요. 여기서 또 1파, 2파, 3파, A파, B파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한 3년 들고 가서 100% 200% 먹는 사람의 파동이 이거라면은 나는 스윙 들고 와서 10% 20% 먹겠다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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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게 요 파동이에요. 10% 20% 먹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단타 치겠다 하면은 요 안에 파동이겠죠.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매매 포지션을 본인 스스로가 딱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네, 보면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자금이 크시고 여유가 있고 자기가 또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서 잘 안 망해요. 왜냐면은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잘한 파동을 보는 게 아니라 큰 파동을 보는 거거든요. 큰 파동. 본인의 기준이에요. 본인의 기준.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끔 그 파동을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